번째 경기에서 정용훈 선수를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네.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백핸드로 직선 뽑아내는 먹혀 들어가면서 포인트를 나눠 가졌습니다. 아~ 약간 화가 난 김정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트 맞고 넘어오면서 박경태의 행운의 득점. 아쉽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런 것들이 다 시합의 일부분이라 확실히 마음 강한 네. 탑스핀을 걸러 맞추는 4월. 자, 약간 빗맞았던 박경태였습니다. 커버해내는 모습이 정말로 김정훈 선수 그 몸 상태가 잘 준비되어 있네요. 점수는 두 점 차. 대각선 공격. 클릭을 대각선으로. 선수도 승점 4점을 가져가보는 4대0으로 승리해본 팀과 안 해본 팀은 굉장히 다른. 바로 공격. 백핸드 싸움에서 들어주는 박경태 선수입니다. 김정원의 득점 포효하는 되살아나는 김정원 선수이기 때문에 잘 빨리 판단을 해줘야죠. 3구 공격. 오. 자, 잘 받아내. 9대 7. 와, 대각선 깊은 코스. 이번에도 김정원의 공격이 퍼스. 라인 올 박경태의 서비스. 백핸드에서 포핸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공감까지도 다 커버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커리어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겨내는 모습은 아, 강한 공격 가봤습니다만 네트 끝까지 시켜주지 못한 것들이 오늘이 좀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김정훈 선수에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멋진 열. 자, 네트 맞고 안쪽 타이밍이에요. 스코어는 2대 0. 완벽하게 블락해냅니다. 김정훈입니다. 3대 0. 이번엔 서비스 득점. 강한 탑스핀. 이번에도 박경태의 득점. 그래서 KGC 인삼공사가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선수들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자, 강한 탑스핀. 백은 김정원 선수의 그 능력을 보면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것을 박경태 선수가 어떻게 또 대처하느냐가 이런 경. 이번에도 백도 없는 상태. 스코어는 5대 4. 자, 탑스핀을 걸어보려고 했습니다만 맞지 않습니다.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조금은 성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6대 5. 강한 탑스핀. 이번에도 네트. 분명히 김정원 선수에게도 저 미스만 조금만 줄인다면 한 번의 흐름을 더 위해서라도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네요. 스코어 8대 5. 네트 맞으면서 이번에는 박경태가 범실을 하고 8대 6. 강한 탑스핀 직선. 이번에도 이어지는 김정훈의 서비스. 길어지는 랠리 속에서 다시 한번 프리하게 급급한 느낌이 있네요. 박경태의 서비스 짧게 탑스핀 공격. 다시 한번 박경태가 첫 번째에 이런 느낌들을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니 네. 김정훈의 서비스 두 점 뒤져 있습니다. 직선 점프.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